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스티비 의학이론의 대표 강사 김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좀 하자면 저는 뭐 지금 의학이론 강사들이 다 간호사 출신이듯이 저도 역시 간호사로 임상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사실 손해사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법인 조사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적성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몇 년 하다가 원수사로 이직을 해서 원수사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지금도 역시 보험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그 원수사에 있으면서 우리 그 원수사 재산보험 파트에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자, 있으면서 의료비도 했고 그다음에 뇌, 심장, 암 그리고 장애 그다음에 사망. 보통 이런 파트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장기보험이 보험사에서 원래는 자보를 늘 중심으로 그 운영을 해왔다가 장기보험의 눈을 돌릴 때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파트를 좀 두루두루 다 그 경험을 해본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사실 저는 이때까지 저 같은 케이스를 딱 두 명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좀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보험이 이제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내교재 제작이나 아니면 진단비 심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다 참여해서 제작을 했고, 요즘도 제가 만든 그 보험사 소견서 양식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일을 두루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학이론 수업을 할 때 다양한 그 경험담들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직접 겪어본 걸 제일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기억이 잠깐밖에 안 나요. 그러면 뭐가 좋냐? 보던지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간접 경험을 하는 거는 조금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론 강의를 한 지는요 올해가 4년 차예요. 저는 3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고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제가 첫 해부터 좀 작두를 탔습니다. 작두를 좀 훨훨 탔고 작년 같은 경우에 8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 간담회를 갔을 때 저보고 혹시 출제위원과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소문 돌고 있는데 진짜 모르냐 그래서 정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려고. 근데 플러스 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운이 사실은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운에 기대서 공부를 하시면 사실 안 돼요. 저도 작년에 작두를 탔지만 올해는 밧줄에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운과 상관없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하고 이건 이제 제 홈페이지에 제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제가 고무줄 같습니다. 이렇게 좀 쪘다가 줄었다가 쪘다가 이래요. 몸이 안 좋냐 뭐 이렇게 가끔 알던 사람들이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요요가 심합니다. 그렇고 여기 보시면 방대한 의학이론을 컴팩트하게 실내 의학 아이콘 이렇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카피 작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선 저는 진짜 컴팩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컴팩트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내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엄청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제 노력에 어떤 그 책이나 아니면은 유인문들을 같이 잘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합격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 시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의학이론 수업 과정은 원래 어떤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냐면 지금 짧잖아요. 99일밖에 안 남았어요. 짧고. 그 다음에 의학이론 출제 경향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사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제가 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게시판으로 거기서 한 질문 8개 중에서 5개가 공부 방법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의학이론 공부 방법은 의학이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서술형 주관식 문제예요, 이번에는. 앞에는 이제 객관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찍은 문제도 맞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서술형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험 목표가 지금 당연히
올해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뭐 가끔 저기 속에서 스물스물 나 올해는 사실 맛보기고 내년에 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간절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두드려야지 열 수 있고. 그래서 올해 합격 최대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수업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본 이론 다 의학 공부 다 하시고 다른 것도 기본으로 이론 공부 다 하셨는데 지금 4월 달에 저희 오늘부터 지금 강의 시작했잖아요. 보시면 저분들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지만 꾸준히 안 하시고 오늘 갑자기 오신 분들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교수가 얘기하는데 뭔 소린가 싶고 내가 저걸 들었었나 싶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99일 저들이랑 똑같이 공부한다. 근데 사실 똑같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다 해야 되겠죠. 조금 더 한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목표는 시험 합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10월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목표를 삼으라고 해요. 보상의학의 지식을 함양해라.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생각보다 의학을 잘 알고 있으면 손해사정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보험권을 수임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보험권을 내가 보험사에서 심사를 할 때 의학적인 부분을 알면 얘를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그려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사 직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독립 손사분들한테도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그게 왜 오냐? 독립 손사분들은 저한테 차트를 보여주면서 까막눈이다. 이거 수임해도 되냐? 이거 수임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다음에 조사 직원들은 뭘 물어보냐면 이거 제가 면책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면책이라는 거는 책임이 없다는 걸 면책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게끔 내가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이 의학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주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길을 가르쳐줬으니까. 독립손사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이거는 수임하셔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수임하시면 악성암까지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독립손사는 너무 행복하죠. 나의 수임료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을 알고 있으면 너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건 넓게 알 때고 여러분들은 지금 넓게 알 때가 아니에요. 좁게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목표는 뭐가 되냐면 올해 합격하는 거. 올해 합격하는 거. 그리고 얘는 날려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목표는 요겁니다. 그냥 합격. 뭐 보상의학 지식 함량은 나중에 손사 따고 다시 공부하세요. 어차피 손사를 공부하고 손사의 업무를 시작하면 다시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시고 우리 지금은 무조건 합격을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시험 점수를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그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시험 기준. 평균은 60점을 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이고, 그 다음에, 과락은 40점 이상,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커뮤니티 여러분들 아마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의학이 효자 과목이다. 의학이 고득점을 못 받으면 합격은 멀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는 오래 공부한 사람 위주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보다는 의학의 효율이 좋을 거예요. 효율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랑 똑같이 했다면 만약에 네 가지 과목을 똑같이 공부를 했다면 네 가지 과목 중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은 의학,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은 자보. 다음에 이제 그 박성 교수님이 얘기하시겠지만 희망을 많이 심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보는 50점 넘으면 대단하다 그래요. 40점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보에서 생각보다 과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보는 내가 45점은 넘자. 어떻게 해서는 45점은 넘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60점, 65점 이렇게 다 받아보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의학을 90점 받아봤자 자보 과락 받는 순간 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네 가지의 공부를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네 가지 공부를 동일하게 하셨을 때 효율은 제가 의학이 제일 높게끔 만들어는 드릴게요. 만들어는 드리지만
효율이 높으니까 이걸 더 욕심내봐 하지 마시고 네 과목을 동일하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목표 점수를 그 정도로 맞춰놓으세요. 65점 이상. 더 좋으면 70점. 이 정도로 해서 맞춰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실 10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의학 목표 점수 80점, 90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80점, 90점 받을 수 있어요. 운도 따르면. 그런데 목표는 우선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학이론 수업 과정은 원래 의학이론 수업 과정은 이렇게 해요.